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기술을 갈고 닦은 사냥의 명수들. 입이 떡 벌어지는 그들의 사냥 기술을 지금 공개합니다. 바닷속에 사는 수천 종의 해양 생물들. 그 수만큼 다양한 사냥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솔베감팽. 이름만큼이나 특이한 지느러미로 사냥감을 몰아 한 입에 넣는 치밀한 사냥 기술을 가진 물고기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치밀한 물고기가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화면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눈치채셨나요? 헤헤헤, 동물TV 친구들, 다 찾아봐라. 산호의 한 부분을 위장한 입과 울퉁불퉁한 피부. 엄청난 위장수를 가진 물고기, 신뱅입니다. 산호인 줄 알고 몰려드는 작은 물고기들. 바로 그때! 헤헤헤, 속았지! 눈 깜짝할 사이 신뱅이 커다란 입속으로 빨려들어간 먹잇감들. 신뱅이는 색뿐만 아니라 피부의 질감까지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위장술의 천재 신뱅이가 사냥의 명수 5위였습니다. 동물 차트 다섯 손가락. 사냥의 명수 4위는 또 다른 변신의 귀지의 카멜레온인데요. 기분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피부색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 그런데 카멜레온의 사냥 기술은 변신술만이 아니라는데요. 그 진가를 확인해 보시죠. 귀뚜라미를 보자마자 이리저리 움직이는 눈. 무려 180도로 회전이 가능하다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냥 기술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카멜레온의 혀를 자세히 살펴보면 먹이를 끌어당길 때 이렇게 한번 혀를 꺾는다는 사실. 혀 끝에 점액질로 먹이를 포획한 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혀를 한번 꺾어 삼키는 건데요. 자신의 몸보다 1.5배나 되는 혀를 자유자재로 쓰며 멋지게 사냥하는 카멜레온. 다양한 사냥 기술을 고루 갖춘 카멜레온이 4위였습니다. 사냥의 명수 3위의 주인공. 마치 천사 같은 모습의 이 수중 생물은 우리가 좀 예쁘긴 하지? 투명한 색의 피부와 날개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조개류 클리오네인데요. 클리오네는 작은 크기만큼 먹이도 1년에 딱 한 번 먹는다고 합니다. 사냥 역시 1년에 딱 한 번뿐인데요. 바로 이때 클리오네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유유히 헤엄치다 갑자기 악마처럼 돌변한 클리오네. 머리가 갈라진 이유는 사냥감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가차없이 고동을 사냥하는 모습.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 머리에서 나온 기다란 촉수가 고동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통째로 고동을 집어삼키는 클리오네. 먹이 앞에선 마치 악마를 보는 듯 무시무시합니다. 이유 있는 반전 사냥꾼 클리오네가 3위였습니다. 육지에서 느릿느릿 여유로워도 물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는 동물, 거북이. 그런데 여기 더 특별한 사냥 기술을 가진 악어 거북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발톱. 마치 괴수를 닮은 듯한 외모와 그에 걸맞은 흉폭한 성격까지. 제 아무리 강한 상대라도 와, 그저! 건드리지 말라 말이야! 생김새만큼 사냥법도 특별하다는데요. 눈앞에 먹잇감이 와도 미동조차 없더니 주변에 물고기가 없어진 걸 확인한 후 거대한 입을 쩍 벌리고 본격적인 사냥에 들어갑니다. 입속 독특한 모양의 혀를 이리저리 움직여 사냥감을 유인하는 악어 거북이.
마치 미끼를 달아놓은 낚싯대가 생각나는군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다가오자 망설임 없이 낚아채는 악어 거북.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 참는 거북에게 복이 온다. 악어 거북이 2위였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사냥 기술을 보여준 동물들. 역시 사냥은 힘보다는 전략인 것 같죠. 마지막 대망의 1위 동물은 이 전략의 천재라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봄이 시작된 대리해. 따뜻해진 날씨에 엄청난 수의 새와 물고기가 모여들었는데요. 7개월간의 긴 겨울이 끝난 시기, 다양한 생명들이 봄을 쫓아 이곳의 바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돌아온 혹등고래도 있는데요. 번식을 위해 떠났다가 새끼와 함께 돌아온 혹등고래. 풍부해진 먹이에 혹등고래 역시 열심히 배를 채우고 있는데요. 덩치는 산만 해도 작은 크릴이나 물고기를 먹고 산답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리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바다의 포식자, 범고래. 혹등고래 어미는 새끼를 등에 업으며 필사적으로 지켜보지만 치밀하고 전략적인 범고래들의 공격에 결국 놓치고 맙니다. 어미 등에서 새끼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냥에 들어섭니다. 새끼가 숨을 쉬지 못하게 바닷속으로 눌러버리는 건데요. 결국 새끼가 질식하고 나면 범고래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이 치밀하고 잔인한 전략은 물범 사냥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물범에게 다가간 범고래, 순식간에 물범을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꼬리를 이용해 높이 던져 기절을 시키는 사냥법인데요. 너무 잔인하다 생각마.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전략의 천재 범고래가 사냥의 명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의 퀴즈 함께 맞춰볼까요? 바다의 천사라고 불리는 클리오네의 먹이는 무엇일까요? 1번 호랑이, 2번 코끼리, 3번 고동, 4번 범고래. 정답은 고동이었습니다. 머리에 있는 촉수로 고동을 잡아먹었죠?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